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이 영상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바로 몇 주 있다가 이곳에 오면은 똑같이 있을 거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사실 지금 숨이 굉장히 찹니다. 우선 올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그 벚꽃이라고 해야 되나? 벚꽃이 지고 나서 피는 또 꽃이 있잖아요. 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지금 여기고요. 어, 숨차. 아, 물이 많네요. 뭐야? 아이고, 개구리 많이 빠져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무당개구리가 엄청 많이 빠져있네. 이거 빨리 구해줘야겠다. 여기는 또 참개구리인지 무당개구리인지 엄청 많이 있네. 우선 말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오! 많은 분들이 이제 장갑 끼고 해달라고 해서 장갑 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당개구리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 해외에는 이제 모시프록이라고 좀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 여기 담을게요. 지금 배 모양으로 봐서는 대부분 다 산란한 것 같거든요. 와, 또 있네. 도롱뇽 알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 도롱뇽들이 무정란도 있고 무정란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 양서류들은 고인물에도 많이 산란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을 왜 꺼내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 친구들을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게 되면은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어느 정도는 다른 쪽으로 방생을 해주는 게 더 여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좋을 거예요. 어, 얘네 짝짓기 하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도롱뇽 알 말고 여기에는 이제 무당개구리 알로 추정되는 알들이 있는데요. 이 알들도 같이 수거해서 다른 쪽으로 풀겠습니다. 와, 이쪽에 알 붙여놨네, 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당개구리 한 열댓 마리랑, 그 다음에 알 수백 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저쪽에 몇 개 더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하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충 봐도 여기 벌써 도롱뇽 알이 보이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거를 다 수거할 필요는 없어요. 와, 여기 5층에 부하 엄청 많이 했다. 와, 여기 보이세요? 이 많은 친구들이 저 좁은 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분배해주는 작업이고요. 지금 벌써 여기에는 올챙이들이, 여기 보이실라나요? 여기 보면 올챙이들이 되게 많이 부화해가지고, 이 올챙이 몇 마리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들은 다 수거해도 이 올챙이들이 여기서 좀 몇 마리 살아가고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도롱뇽 알은 다 수거해서 다른 데 옮길게요. 자, 여기 알이 진짜 많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은 진짜 알이 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계속 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둥벙이도 엄청 많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애들은 벌써 나오려고 움직이고 있다. 열어야겠다 이제. 하나 둘 셋. 근데 이것만 해도 내 생각에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어, 이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저거 붙여 있어요. 무당개구리랑 그다음에 도롱뇽이에요. 요거 알 길쭉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긴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게 나중에 조금씩, 제 생각에는 이거를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런 데다가,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무정란도 아니고 다 유정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어도 되지만 수거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났잖아. 이거 봐봐. 뭐야 이거? 한번 떴는데. 그래서 매년 제가
하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여기가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산란을 많이 하나 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물도 되고 여기에 빠져서 먹이가 될 만한 것들도 많이 빠지기도 해요. 와, 역대급 맞는데. 애들이 여기 대부분 있는 애들은 진짜 개구리들이 엄청 말랐어요. 서로가 이어져 있어. 여기가 이어져 있어? 아, 여기는 물높이랑 해서 이어져 있네. 여기는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좀 적당량만 덜게요. 혹시나 빠져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있을 정도. 아, 힘들어. 아, 이게 곡소리가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든든하고만. 이래서 혼자 오면 안 돼요. 와, 보이시죠 여러분. 와. 아니, 가도 되니까 여기선 풀어줄게요. 여기서는 애들이 알아서 갈 거예요. 개구리는 좀 풀어줘도 되겠다. 반대로 좀 풀어줘야겠다. 네. 일로 가라. 네, 빠져가지고 다 있던 건데 못 나가고. 네, 좀 이렇게 저쪽으로 반대로 푸는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신기하게 알고 가네. 아, 개구리야 어차피 방향은. 똑똑하네 애들이. 알아. 이게 3월 초쯤에는 산개구리가 많아요. 좀 뒤늦게 무당개구리들이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봄을 알리는 개구리가 산개구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나름 진짜 엄청 귀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세계 이제 양서류를 많이 죽였다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무당개구리입니다. 항아리 곰팡이균이 있다고 하고 이 친구 양서류들은 우리나라에서 채집해서 사육하시는 게 불법이니까 절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 쫄로 가라. 여기서 건져서 풀어. 여기 건져서 저쪽으로.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건데 이거 작업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신기하시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징그럽다는 분들도 있고 되게 각색각색인데. 자, 여기다가 일정량 풀어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양서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으신데도 많이 잡아다가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와, 얘 색깔 너무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거기 가 살아라. 바로 옆에가 물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잡아다 절대 키우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좋다. 야, 여기다. 여기가 낙원이다. 이런 데서 곤충들이 뛰어가다가 이게 물에 빠진단 말이죠. 그럼 먹이가 많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다가 좀 많이 널자. 여기가 더 잔잔하네. 우선 반 정도는 부어도 될 것 같아. 여기가 워낙 넓어서. 그 정도? 얘네는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양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개구리들은 다 나갔네. 이제 요번에 도롱뇽 성체들이 안 나왔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수로에 그 동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조그만 다리 하나씩만 만들어주는 그런 설계가 됐더라면 전 좋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꽃잎이 되게 많네요. 개구리 나와라. 여기다가 좀 많이 풀어줄게요. 여기도 굉장히 넓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가 다른 물줄기로 해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풀어주려고 좀 웅덩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로 마지막으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아, 이제 올해 양서류 구출작전은 우선 1단락 되었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맹꽁이 친구들이 또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조금 유심히 봤다가 또 진행해야겠어요.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시간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좀 생존율을 좀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보호종이다 보니까 보호를 좀 더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잡아서 키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Thank you.